따야죠, 도루미기를. 도루미 따요? 예. 네. 그물 길이가 얼마? 2,000m. 이 길. 그물에 도루묵이 빡빡하죠? 지금부터 열심히 도루묵 따겠습니다. 예. 예. 그럼 따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따로 가죠. 예. 아유. 비록 육지로 옮겨오긴 했지만요. 도루묵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그물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아니 도루묵이라고 그래서 되게 네. 못생겼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보기도 이쁘지만요. 네. 맛도 좋고 네. 네. 아주 부드럽고 네. 아니 그렇습니다 이 고기가.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얘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보세요 뭔가 도루묵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알이잖아. 알을 터치면 안 된다고. 아 참. 제가 터친 건 아니고요. 얘는 터져 있었어요, 얘가. 그 터치면 상품 값치가 안 된다고. 이게 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을 먹기 때문에 이게 터치면 안 된다고. 이 알을 먹게 된다고요? 그렇지, 알이 좋으니까. 드러는 보셨나요? 강원도 속초의 별미, 도루묵 알? 자, 요 알을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나고. 바로 먹어도 돼요? 아니, 바로 먹어도 되죠.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다면 도루묵 생알. 뭐 생선 비린내가 날 줄 알았는데 비린내도 하나도 없고 터질 때마다 느껴지면 그거 아주 상큼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마리만 딱 주는 거래요. 한 마리만. 아 그렇더래요. 한 마리밖에 안 준대요. 안 준대요. 네, 열심히 일하면 좀 더 주실 거죠? 예, 봐가지고. 봐가지고? 네, 예. 빨리 따줘, 따줘, 예. 따줘. 예. 이곳에서 도루묵 알을 주로 생으로 즐긴다고 하는데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답니다. 알은 없지만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숯도루묵은 회로 먹었을 때 그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